오늘은 어, 바른 자화상 만들기 3단계란 제목으로 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화상,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자화상이 어떠함에 따라서 평상시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 내가 이거 감당하겠나? 아니면 이거 내가 넉넉히 할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매사에 일이 잘안 되고 실패하고 운 없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앞에 생길까 이러한 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그 자화상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자화상이 그런데 그 자화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자언서 27장 3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내 자화상, 내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내속 사람, 내 자화상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건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자화상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자화상을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자화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되는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이고 바른 자화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이 바른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 속에 늘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마음 속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독사가 알을 깔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분을 늘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행동으로 나오게끔 돼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 자화상이 바른 거 아닌가가 딱 결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장점만 있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대면했을 때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의학적인 그러한 그 약의 효과를 테스트할 때도 어, 세 가지의 그러한 테스트가 있어요. 어, 임상 효과에서.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이 약이 굉장히 새로 나온 신약인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의사는 그 약이 사실은 가짜 약이란 약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저 설탕으로 만든 가짜 약이란 걸 알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이 약을... 먹으라고 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진짜 약을 또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크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게 좋은 약이라고 말한 그러한 가짜 약에 대해서 진짜 약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의 프로테지에 따라서. 그 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러한 어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어 그러한 말을 쓰는 거예요. 플라시보라는 것은 어 나는 기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이 이 약을 먹으면 내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또한 내 허리병이 나을 것이다. 이러한 암시를 의사를 통해서 받았을 때그 암시적인 생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약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서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생각 자체가 내게 힘을 주고 또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혈액 순환 이러한 것들 마음이 담대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이러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과를 올리는 집중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노에피네라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서 성과를 올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참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약을 줄 때도 이 약을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예, 말로써 어, 격려를 하게 되면은 그 약의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노시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노시버 효과. 그건 뭐냐 하면은 똑같은 약인데 그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뭐 똑같은 두통약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마다 성분은 같지만은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 때로는 그러한 약들을, 어, 일부러 바꿔 쓰기도 하고, 약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어, 또 아니면 약이 품절이 됐을 때또 그런 약들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 환자분들이, 아,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효과가 없는 이런 약을 내게 처방을 하다니요.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말이야. 어? 약을 그냥 지어 던지는 데 있고. 어? 다시 이런 약 처방하면 어떻게 합니다. 이거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응? 근데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없는데 그 약의 효과는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달라졌어. 예? 그래서 그사람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효과가 없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약을 변경시킬 때도 되도록이면 어은 환자에게 얘기를 하고, 이건 똑같은 약이니까 다른 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좀어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특히 그 한국, 어 분들은 원래 이 밥상 문화 이렇게 걸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그 체리잖아요. 언젠가 제 독일 그 친구분이 잘 알고 저를 도와줬던 분인데 친구 같이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어제 고향인 구례에 가니까 그 풍년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유명한 게, 뭐, 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30여 가지가 이렇게 큰 상호를 이렇게 한꺼번에 채려준. 그걸 보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가질 수가 많은 그런 음식이 어디 있는가. 세계를 어디 받았나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카메라를 꺼내서 막 찍고, 어, 이건 먹어보고 저건 먹어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걸게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꺼번에 이렇게 채로 넣는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질 때도 좀 색깔을 다양하게. <laughs> 되도록이면 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의사선생님들 제가 배운 것은 하나 아니면 딱두 개야. 많아도 세 개야. 근데 이두 개, 세개 쓰면은 이 약이 이게 무슨 약이냐고 말이야. <laughs> 그리고 색깔도 조금 다양해야 돼요. 이게 한국적인 문화에서 그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적응 하느라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어, 환자를 진료할 때, 이제 제가 독일에서 어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 진료할 때는, 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책을 찾아가면서, 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 저기서 실력 없는 의사다 말이야. 세상에 책을 보고 어, 어? 처방을 하네. 예? 그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사들이 절대 환자들 앞에서는 책을 꺼내서 찾아보거나, 그러면은 아, 실력 없는 의사라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각 나라마다 그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문화가... 또 그런 면에서는 좀 다양하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아주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또 긍정적인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분 환자들에게는 어, 되도록이면 이러한 노시보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약을 바꾼다거나 이러한 것을 좀 삼가해야 된다. 이러한 제가 그 터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의 그 자화상을 <laughs>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화상이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 조금 부정적인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잘 격려하지 않는다든지 마트에 갔는데 그 주인이 그 마트는 아주 그잘 해놓고 음식도 여러 가지고 뭐 물품도 아주 다양하게 잘돼 있는데. 마트 주인이 불친절하다면 그 마트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있고 병원의 시설이 좋아도 의사가 불친절하면 약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 먹고 싶은 생각도 안들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병원, 또잘 되는 마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이 참 이렇게 어, 성도들에게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잘 웃고 어, 이러한 교회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와 같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암시를 통해서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이게 내게 좋은 약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플라시퍼 효과. 어, 플라시퍼 효과지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좋은 자화상, 바른 자화상.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자화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또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자기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여인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각해 놓은 것을 늘 바라보면서, 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조각을 크도록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면은 비너스라는 여인이, 여신이 그 피그말리온에게 그가 만든 여인 조각상에 생명을 부어 넣어줬다는 그러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러한 신화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외부에서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로부터의 격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격려하셨어요. 너는 참 대단해. 정말 잘할 잘할 수 있었는는.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어. 내 이상형이야. <laughs> 이렇게 늘 생각,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나무를 때는 엄, 아주 엄격하게 나무래고 때로는 뭐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잘못했을 때 그러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늘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 감사하게도 제 자화상이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 어머니께서 내게 어렸을 때 부어주셨던 어린 시절의 그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내 자화상이 건전한 자화상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교만해지는 자화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건전하게 그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나무렘과 꾸지람을 계속 많이 받는 아이들은 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하고 나서 과연 어,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런 것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전한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좋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원래 이것이 잘못된 자화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사의 일을 그르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실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명이 결정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뭐를 난다 그랬어요? 행동을 났죠? 행동이 또한 계속되면 뭘 났습니까? 습관을 났습니다. 또한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으로. 그럼 그 성격이 오래 가다 보면 내 운명을 낳게 된다 이걸 그 유명한 사무엘 스미스란 분이 어, 말한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자화상에서 나오는 것이야. 나는 이걸 고쳐야 돼. 이러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사실 이것은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그 어, 정신의학과에서 이 많이.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르지 않다. 지금 그럽니까? 내 자화상이 뭔가 이 자존감의 결여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중앙,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학생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여름이나 방학 때. 그러면은 그 설문지에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하면은 고민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은 친구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혼자 얘기해 봅니다 뭐가 고민이 있냐 그 중학생인데 그 여중생이에요 여중생 그래서 하, 원장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꼭 암에 걸릴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부가 망가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늘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왜 희망이 있느냐? 바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이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그 생각을 변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상적인 바른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바른 자화상이 아니구나,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바른 자화상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모든 일을 하기만 하면 잘안돼 지덕기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상외로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데 그분 생각해 보면은 병원을 하신 분들도 제가 잘하고 있는 그러한 그 동료 의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요. 좋은 또 의대도 나왔고 그런데 항상 병원만 하면 망하는 거야. 몇 번을 옮기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그그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항상 부정적이에 요 모든 게잘안될것 같아. 환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매사에 이러한 어,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기쁨이 상실되고 뭔가 이렇게 기력이 있고 좀 활기차게 나가야 되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그러니 그 환자들이 보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참 좋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좀 친절하고 활기차고 격려 잘하고 칭찬 잘하고 이렇게 해 주면 환자가 아 얼마나 실례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환자 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laughs> 이게 맞는 말인가? 여러분 복권 산 적이 있습니까? 예? 나는 뭐 복권 뭐한두번 재미로 사본 적은 있어요. 뭐 그래서 한두번 사서 된 적은 없지만은 이 복권 대부분 몇번 하면은 이렇게 한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만 원짜리도 몇천대 일의 확률이에요. 몇만대 일의 확률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모든 일에 재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뚱뚱하다. 어? 이렇게 이 뚱뚱한 거에 대해서 매우 자존감이 낮아요. 이 서양 사람들 중에 여자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콤플렉스인데, 어, 그, 키가 너무 큰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아. 또 한국 사람은 코가 적은 거에 대한 콤플렉스인데, 그 서양 사람들은 코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키가 크고 코가 많은 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해. 음.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 그, 깐난 아이들 보면은 참 얼마나 웃는지 몰라.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서양 애들 인형처럼 귀여, 귀여운데 똑같은 동양 사람이 그 축소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귀여워해요. 그렇게. 음? 이와 같이 우리가 뚱뚱한 것이란 거에 대한 어한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잘 생활에 적응이 잘안 되고 어제를 가도 친구들하고 잘 어우지를 못하고 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하면 어, 당신은 날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날씬하다. 응? 뚱뚱한데 날씬하다, 날씬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병자로 알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부터 운동을 하고 또 칼로리를 잘제 가면서 절제 있게 음식을 조절하면은 나도 어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 이게. 예? 이것이 바로 어, 삶 속에 우리가, 어, 바른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음?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내게 맞는 생각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죠. 근데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게 내 마음 속에 그냥 착상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 속에 프로그래밍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지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어 부정적인 잘못된 자화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을 첫째는 인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생각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내가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손을 씻고 나면 병균이 없어졌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박적인 관념 이것도 잘못된 자화상. 이거에 대한 것을 늘 우리는 점검을 해서 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게 바꿔야. 응?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아, 23장 7절에도 보면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가 되기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직장의 대표고 한 사회의 리더가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바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 응? 정상적인 그러한 부모한테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잘한 사람들이 사실을 그 가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 상처가 그 마음 속에 그 쓴뿌리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화상이 좋으면은 백성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과거에 왜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어렸을 때 자기 친모, 어머니가 그 유대인 그러한 그 장사꾼하고, 뭐 그러한 그, 성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그 쓴뿌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알을 까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만 명이 그걸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만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이것이 옳은 생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생각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모든 것에 바르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어? 가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빌리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른 자화상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점검해서 옳지 아니하는 생각을 변환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나의 판단이 달랐다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더니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예.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해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내 자신을 내가 보기에 너무나 한심하고 악하고 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잘못된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실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거린더우서 15장 17절에 있는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입에 그냥 늘 되새기면서 살았어요. 내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 속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거예요, 피저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저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될,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텃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 자화상을 내 속에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자화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늘 고소하고 거봐, 너 이러한 약점, 너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야. 너 이런 것 때문에 너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새로운 비조물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서 새롭게 지금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범죄하고, 과거의 내가 참 실패하고, 과거의 내가 무슨 일이 하든지 잘안 되고 했던 그러한 자화성을 우리는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화상을 하나님 안에서 형성돼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개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성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금방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늘 매일 매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아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내속 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내옛 사람, 아직 죽지 않고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타락한 성품,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그러한 죄악된 성품이 내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매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밝은 자화상이 되고 더 나은 자화상이 되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는 이미 다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 과거는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저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된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어, 침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장사 지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제. 옛사람은 나는 다, 예수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자화상,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 10편 42편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해로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늘첫 번째로 자기의 영혼을 손하게 보면서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응?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고백과 선포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다위처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할 때그 말씀의 능력이 마치 굴레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할 때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말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술을 마셨다. 뭐 술을 잘 끊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내가 새로운 피조름이기 때문에 내가 술이나 담배 임박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저 바다에 던지리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 산이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저 뽕나무여 뽕나무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자화상을 만드는 길은 이와 같이 먼저 내 자신의 자화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정한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잘못된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함으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술 취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수면제 중독이 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어떤 게임 중독이나 어떠한 뭐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믿으라 이거야, 믿어.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금방 한순간에 이게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요. 우리가 십자가는 말이에요.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 마음으로 믿어. 어? 참, 구원에 이르고 말이에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공짜로 되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나, 이 성화, 가로된 교차점인 십자가의 가로는 뭐예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는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러한 연단의 단계가 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고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계속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됐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끊임없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착한 일이에요? 내 자화상이 예?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어떠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성령과 불로 어 우리에게 침례를 주심으로 불세례를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연장 어 선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 잘못된 삶이 있으면 은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늘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새로운 자아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내 생각, 내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내 자신의 행동들을 점검하여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다시 재충만 받아야 되고 아직 성령의 침연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과 불로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바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우리 예수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드립니다.